안녕하세요.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올게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배당 건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제 암암리에 건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여기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존재가 믿음이라는 걸 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건물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곧 건물이 아닌 사람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겁니다. 즉, 건물이 아니라 이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불러 모으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께서 불러 모은 이제 성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건물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모이는 그냥 공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건물이 뭔가 신령하거나 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날 예배당 건물을 이제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건물을 거룩한 전, 즉 거룩한 건물로 지칭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건물은 그냥 이제 건물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신약의 성전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성전을 건물로 말하지 않죠. 바울은 성도들을 성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이해하는 건 원래 천주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건물을 이제 성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을 거룩한 성물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이제 거룩의 정도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천주교회는 그 구약의 관례를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건물 안에 제단과 신도석을 나눠서 이렇게 거룩의 정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분은 이제 구약의 개념일지 몰라도 신약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예배당에 보면 막 강대상에 올라가선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특별하게 강대상을 여기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뭔가 더 특별하거나 거룩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건물이나 물건이 거룩한 게 아니라 누가 거룩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교회이며 성전이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